안녕하세요. 영천입니다. 오늘 참된 인간 관계의 좌절 사이버 공간인데요. 사이버 공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죠. 이 사이버 공간은 또 재미도 있고 편리한 면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또 피해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오세영 시인의 현대시 사이버 공간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참다운 인간관계 형성의 좌절, 오세영 사이버 공간 해설. 키보드와 마우스로 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화자를 통해 서로 부대끼며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현대인에게 익숙해진 사이버 공간의 본질적 속성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사이버 공간에서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너를 찾아 헤매는 화자의 시도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화자는 진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반복하지만 관계 맺기의 대상이 되는 너는 자꾸만 달아나기를 반복하며 상황은 점층적으로 악화됩니다. 화자가 속해 있는 사이버 공간은 사랑조차 검색 항목이 되는 가식적인 세계입니다. 결국 이러한 공간에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라는 화자의 소망은 좌절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주소에 엔터키를 치면 모니터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공간, 그 공간에도 비는 오는지 비 속의 너는 자꾸만 멀리 달아나는데 가날픈 코어들을 붙들고 덧없이 서핑을 반복한다. 세상은 거대한 월드와이드 앱.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씌우며 인연을 확인한다. 오늘의 검색 항목은 사랑. 자꾸만 달아나는 너를 좇아 윈도우를 열어보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너의 빈 사이버 공간. 오세영 사이버 공간. 자, 마지막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주소에 엔터키를 치면 여러분 다 해본 거죠. 그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니터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공간, 또 하나의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이라고도 하죠. 우리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지지만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공간이죠. 사이버 공간에 접속했습니다. 그 공간에도 비는 오는지, 비 속의 너는 자꾸만 멀리 달아나는데 아마 사이버 공간에 지금 화면 속에는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너는 자꾸만 멀리 달아나는 데를 보면 너와 나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죠. 가날픈 코드를 붙잡고, 가날픈 코드. 코드는 정보를 나타내는 컴퓨터의 기호 체계인 듯 합니다. 우리 전선 코드 이런 게 아니고요. 덧없이 서핑을 반복한다. 사이버 공간을 헤맨다는 뜻이죠. 근데 이 덧없이 서핑을 반복한다는 뜻은 참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진정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월드 와이드 앱. 세상은 사이버 공간인데 실제 우리 www.9594.net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www는 월드 와이드 앱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되는 것을 바로 사이버 공간 연결해주는 어떤 기호죠. 자, 이것을 월드 와이드 앱이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씌우며 서로 보이지 않는 올가미, 서로 접속을 시도하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려고 하는데 진정한 연결은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인연을 확인한다. 자, 관계 확인의 그치는 사이버 공간의 인간관계입니다. 오늘의 검색 항목은 사랑. 자, 사랑,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 사랑은 서로 공감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사랑조차 검색 항목이 되는 가식적인 공간이 바로 사이버 공간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꾸만 달아나는 너를 조차, 정말 나는 너와 관계를 맺기 어렵죠. 진정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나타내고요. 윈도우를 열어보지만, 선생님도 지금도 뭐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윈도우를 열어보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너의 빈자리,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다 해도 나와 연결되기는 어렵잖아요. 참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너와 나다, 이런 뜻이죠. 빈 사이버 공간. 자,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또 운문시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운문시죠. 비판적이고 또 점층적, 점점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 고조되는 것이 점층적이죠. 주제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좌절되는 사이버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좌절된 진정한 인간관계의 형성입니다. 우리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지만 참된 관계는 어려운 게 사실 사이버 공간이 맞죠. 특징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점층적으로 전개하여 좌절의 깊이를 심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말해보자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닌 피상적인 관계만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블로그에도 하루에 뭐 수천 명이 찾아오지만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중심의 공부입니다.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정리한 게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길 부탁하고요. 자, 오늘 오세영 시인의 사이버 공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